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놀다가게 TV입니다. 오늘서부터 다시 아이들 일상 업로드하는 거 정상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두산이랑 같이 정육점에 가서 돼지 간, 허파를 좀 사고 들어오는 길에 저는 떡볶이를 좀 사서요. 아이들은 사료에다가 그거 잘게 으깨가지고 주고 저는 떡볶이에다가 간하고 허파 좀 찍어서 먹으면서 오늘 월요일 스타트를 좀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오늘 오전에 한 6시간 정도 놀이방을 맡기는 예약이 있어가지고 계속 기다렸는데 아까 아침에 원래 10시에 오기로 했었거든요. 10시에 오기로 했다가 10시 반까지 연락이 없어가지고 전화하니까 점심 먹고 온다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3시 반인데도 연락도 없고 혹시나 해서 전화하니까 역시나 잠수더라고요. 이게 여름 시즌 끝날 때쯤 되니까 또 이제 진상 견주들 퍼레이드가 시작되고 있어요. 요즘 이래저래 막 좀 스트레스 받고 좀 짜증나는 일이 좀 많기는 한데 우연히 이제 들은 얘기인데 굉장히 좀 가슴에 와 닿았던 얘기가 내가 자꾸 죽는 소리 해봐야 누가 나한테 돈 줄 거 아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만 전달을 해라. 그냥 웃어라. 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속상한 일, 짜증나는 일, 이제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언급을 안 하려고 하는데, 예, 아무튼 오늘 원래는 좀 산책을 좀 나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첫 번째 다시 시작하는 거고, 또 이렇게 예약을 하고 꼭 오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 잠수를 타는 것 때문에 거의 아침서부터 6시간을 그냥 버린 거거든요. 물론 비가 오기는 했어요. 비가 와서 산책을 해도 막 재밌을 것 같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또 나가면 나가는 대로 또 방법을 찾고 그러는 게 전데 좀 답답한 마음에 오늘 스타트에 또 안 좋은 얘기를 좀 하게 됐습니다. 가급적이면 좋은 얘기, 밝은 얘기만 좀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잡고 있으니까 오늘 건 그냥 넋두리로 좀 들어주십시오. 혹시 간하고 허파 없나요 지금? 형 이거 간하고 허파 지금 없어요? 와,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간만에 왔더니 아예 그걸 안 갖다 놓나 봐요. 요즘 애들 간하고 허파 해줄 막 그런 어떤 시간적, 전신적 여유가 없어가지고 오래간만에 좀 해줄라 그랬는데 집에 닭가슴살 있으니까 닭가슴살로 대처해야 될 듯 합니다. 바닷가 산책은 좀 힘들 거고 요즘 아직 여기 해수욕장 합장을 안 해가지고 아마 반려견 입장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나왔네. 저 떡볶이 사는 것도 취소하고 빨리 들어와서 닭가슴살로 해서 애들 간식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산이랑 같이 나갔다 들어와서 바로 닭가슴살을 요 테이블에서 좀 삶아가지고 아이들 주려고 했는데요. 또 비가 무척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아까 그 예약 그 빵꾸 것만 없었어도 아침에 좀 일찍 움직였으면은 아까 낮 시간에는 이렇게 비가 많이 안 왔었거든요.
아이들 닭가슴살이랑 뭐 간호파 이런 간식은 내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네요. 아, 이 첫 스타트부터 산책도 못하고 애들 맛있는 거 주는 모습도 못 보여드리고, 오늘은 그냥 일상으로 아이들 그냥 밥 챙겨주고 잘 에너지 충전해서 내일 좀 색다른 소식 전해 드릴 수 있도록 신경 써 볼게요.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봐.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해 봐.